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박사봉 TV의 박사봉입니다. 진입생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모든 게 어색하죠. 바닥도 바뀌었고 다 어색합니다. 모든 게 전부 다 어색합니다. 자, 오늘은요 클로즈가 돼서 리얼악이라는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악이 뭐냐면요 어깨를 꺾는 건데 옛날에 UFC 36인가? 에서 프랭크 리어가 어깨를 꺾는 약간 변칙 기술을 하면서 이름이 붙었던 그런 기술이죠.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일단 클로즈가 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클로즈가 대에서 상대방이 가드를 깨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에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배 위에 손이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일단 손에 있는 배가 아니죠? 배 위에 있는 손을 옆으로 치워주셔야 됩니다. 양손을 팔꿈치 안쪽을 잡아서 열어주면서 다리로 상대방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상대방이 배를 누르고 있으면 양손 이렇게 C 모양을 만들어서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좌우로 열면서 다리로 상대방을 앞으로 쏟아지게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럼 상대방 손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쏟아지죠. 네. 그 상태에서 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겨드랑이 아래에서 이렇게 감아줍니다. 상대방 팔을. 이걸 암랩이라고 하거든요. 암랩. 랩처럼 감싼다고 해서. 그래서 이 손을 하나를 겨드랑이 밑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리얼하게 셋업 하기 전에 몇 가지 시도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손을 집어넣었으면 이 한 손을 여기 깃을 잡아주세요. 상대방 깃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 손이 방바닥에서 떨어지게 엉덩이를 옆으로 이렇게 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클로즈 가드를 정면이 아니라 옆면에서 붙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상대방의 양손으로 열어주면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요 밑에서 위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깃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손이 떨어지게 옆으로 틀어서 이런 식으로 옆면에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그 몇 가지를 제가 시도할 수 있다고 했죠? 거기서 시도할 수 있는 게 초크,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남아있는 반대손으로 상대방의 요 깃을 잡아줍니다. 여기 남아있는 깃을 잡아서 요 손을 제 몸쪽으로 당기면서 요 손으로 상대방 같이 이렇게 초크를 걸어주십니다. 초크를 걸어주는 요령은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열십자 모양으로 손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팔꿈치가 제 골반뼈 쪽으로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상대방을 안아주시면 이렇게 초크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열면서 다리를 당겨주고, 그 다음에 손을 옆에서 겨드랑이 들어가서 잡고, 옆으로 상대방 간 다음에 여기 있는 손으로 상대방의 깃을 잡고, 팔꿈치가 제 골반뼈 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초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크를 시도하다 보면 상대방이 초크를 당하기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을 빼면서 약간 이 암랩 걸려있는 팔을 뒤로 빼려고 이게 상대방이 모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리얼악을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상대방 팔을 당기면서 손을 깃을 잡고 몸을 틀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 상대방이 약간 도망가려는 느낌이 이렇게 들면 이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아래로 빠지면 이렇게 기무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V자로 만들면서 팔을 빼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냐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서 팔을 저쪽으로 도망가요. 이렇게 빼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가 이제 찬스가 되는 거죠. 여기 상대방이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팔이 도망가려고 할 때 저는 여기 있는 손을 이렇게 좋아요 위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 반대쪽에 있는 다리를 옆구리에다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 다리에 있는 V 모양으로 요 모양으로 상대방을 잡아주시면 요 사이로 상대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 좋아요 했던 손을 이렇게 그립을 잡아서 이렇게 상대방에 약간 멀어지면서 위로 당겨주시면 어깨가 꺾입니다. 그래서 잡고 상대방이 약간 도망가려는 모션을 취할 때 저는
요 반대 무릎을 배 쪽에다 딱 봐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립을 잡아서 위로 올려주면서 상대방 좀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깨가 꺾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UFC에서 프랭크 미어라는 선수가 했던 이제 미어락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고 옆으로 그다음에 잡고 상대방이 도망가려는 모션 보여주면 이렇게 옆으로 좀 더 빼주면서 여기 있는 다리가 아래로 가면서 그립 잡고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손목이 겨드랑이에서 빠지면 안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위로 올라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손이 상대방 팔꿈치랑 겨드랑이 사이에 위치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팔꿈치가 넘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조금 비틀면서 팔을 뽑아서 도망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드랑이랑 팔꿈치 사이에 제 나와 있는 손이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로 V자로 상대방을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겨서 틀어주고 이렇게 잡는데 도망칠 때 이 다리가 내 아래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귀를 잡아서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꺾어주면 리얼하기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클로즈가 돼서 할 수 있는 리얼학을 배워봤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신 주지수님 한마디 좀 이렇게 전해주실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와서 죄송하고요. 이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